오늘 아침 강의에 이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자,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더라? 알고 보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월호 선장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 네.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예요?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오라요, 안 오라요? 예. 네. 오라. 왜? 우리 사회적,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사회적 통념이라 그럽니다. 예. 네. 이 세상의 통념은 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게 말도 안 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씨 같아. 그렇죠? 참 안 됐어요. 정말 참 안 됐어. 참 큰 실수를 하긴 했어. 그렇죠? 예,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실책을 한 거죠. 그러나 참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결국 누구 손에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미워하게 하는, 세월호 선장 김정은이를 미워하게 하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게 잡신,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악령과 성령이 투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두철미한 어떤 사람이었어? 조건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바울이. 죽였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놈들은 이거는 이 세상을 뭐요? 혼란스럽게 하는,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죠. 아주 앞장서서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파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감명 깊게 받아서 완전히 변한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스테판이라는 사람. 영어로 하면 스티븐이죠. 스테판이다. 이 스테판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 곧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변해. 네. 그래서 맞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판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은 그 변한 후고, 변하기 전에 이름은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보니까 약 올라 안 올라? 이놈의 자식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이놈의 새끼를 죽여야 돼, 스데반. 그래서 사람들을 몰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뭐예요?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전하는 사람이면은 찾아 댕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추종자들 이끌고 댕기면서 죽였어요. 겁난 사람이었죠. 여러 명 죽였어요. 살인범이야. 사도 바울.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 꼭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세상에. 어떻게 변한 거예요?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 변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동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을 또 죽이러 갔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황당스럽게 금방 나타나면 그 좀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난 그 타이밍도 어떤 바울이 변할 수 뭐예요? 있는 타이밍을 잡으셨던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이 사울의 마음에 조금 뭐예요?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생뚱맞게 나타나면 뭐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뭘까? 자, 스데반을 돌로, 돌이 막 날라옵니다. 돌이 막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피가 나고. 그런데 스데반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돌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게? 하나님, 저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우선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스데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보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게 빛나고. 그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사울이 스테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이를 갈면서 쳐다봐요. 측은하게 쳐다봐. 불쌍하게 쳐다보.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스테판 저 녀석처럼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이 사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스테판은 결국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죽는데 다른 사람들 곁에서면 어땠을까? 이를 갈면서 이놈 사울 이놈의 새끼 너는 말이야 지옥으로 떨어질 놈이야. 이렇게 저주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스테판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것은 스테판도 결국은 무선적 사람이요? 조건적 사람. 그러나 스테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판은 죽었어도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부활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생명을 받고 죽었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아마 그날 밤 사울은 여관방에 들어가서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런 경우를 사울은 처음 당해봤어.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터져서 피가 나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뭐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어간 모습. 그래서 사울은 그날 처음으로 스테판 얼굴에 나타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는 자기를 미워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스테판 얼굴에 나타난 예수는 자기를 뭐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스테판 같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런데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구 쪽이 맞는 것 같아? 스테판 쪽이 맞을 수도 더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마스쿠스로 가서 또 스테판 같은 사람을 죽일래니 이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예. 또 자기가 돌로 쳐 죽이면 또 죽으면서 또 자기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는 갈등이야. 예.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대면해서 서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갈까 말까
그러다가 뭐예요? 그래도 가자.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아무래도 그 스테판이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예수님이 이때다 하고 부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밝은 빛이 그게 무슨 빛이에요? 그게 이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무슨 에너지? 생명 에너지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놈은 자기를 믿는 스테판이니 이런 자기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막 죽여. 원수요? 아니요. 예수의 원수지. 그런데 그 원수에게 뭐를 비춰줘? 무조건적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쫙 비춰줘.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 새끼 안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이유 있으면 대바라는 거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사울, 그 똑똑한 사울,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네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그렇습니다. 이 새끼야, 왜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싶어? 그러지 뭐요? 안 하다고요. 그럴 때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아, 주님이십니까? 왜? 자기 같은 놈, 지금 예수의 원수야, 대원수야, 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쫙 비추면서, 왜 그러니 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십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항복시키는 것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요, 사랑의 호소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울은 결국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조건적 사랑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짜 여호와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려는 마음이에요? 부려먹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뭐 하도록? 섬기도록. 내 말 잘 들어야 내가 잘해줄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줄 거예요. 그건 그런 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나가는 거.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갑질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갑질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질 하는 거요? 을질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섬기겠다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받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완전히 뭐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댕기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갑질 하나님이 줄 알고. 너 새벽기도 나올래 안 나올래? 혼나고 싶어? 너 십일조를 왜 조금밖에 안 내? 맨날 갑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탈을 쓴 누구요? 그게 사단이야. 그것이 바로 악령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갑질이요. 이것은 뭐요? 이기심이요. 이것은 또 뭐요? 욕심이요. 자, 그리고 이 섬김을 강요합니다. 섬김을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섬기면 말 잘 안 들으면 벌 줄 테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라는 게 나옵니다. 형벌. 자, 형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벌 받을까 봐 어떻게 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결국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조건적 사랑.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선이 생깁니다. 왜? 무서우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고 싶은 척 해야지. 그래서 위선적이 돼요. 자, 위선이 생기. 이 위선적이 되면 더 두려워집니다. 왜 그래요? 이 위선이란 사실이 발각이 되면 이건 또 큰일이야. 그러면서 위선이 되면 이건 뭐예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시킨 대로 잘 뭐 율법도 잘 지키고 뭐 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안 지키면 혼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교인들은 불안해. 지키고 있는 교인들은 위선적이 되고. 위선, 그래서 자기도 이게 위선이란 걸 조금 느껴, 안 느껴? 느끼면 하나님도 이게 위선이라는 거 알겠네. 그럼 하나님 또 위선이면 또 너희 너무 위선자야 그럴까봐 위선 아닌 척.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게 돼 있대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욕심이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뭐요? 잘 해야 돼. 왜? 남들보다 더 잘하면 하나님이 뭐요? 상을 더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고, 중간쯤 한 놈은 뭐요? 중간쯤 상 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심이 나타나요? 네, 경쟁심이 나타납니다. 경쟁심. 이 경쟁심 하면,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뭐예요? 중간치기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패자가 나타납니다. 승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교만해지고 패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이 멸시를 받는 패자들은 어떻게 해요? 증오합니다. 그렇죠? 증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나요. 나도 저렇게 잘해봤으면.
예. 성자들은 뭐예요? 교만해지고, 예. 예. 멸시하고, 패자들은 절망하고. 예. 그래서 보세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면,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 이 덩어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이거를 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예? 무엇이다? 사망이다.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요, 여러분이 잘 배우시면서, 깊이 배우시면서 가보면 굉장한 책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라 그러면 뭐 도둑질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죄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얘기가 합니다. 죄의 뭐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 사망이다.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죽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자,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이 말입니다. 사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결과, 즉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이 사람들은 나는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기를 뭐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은희하고 영경이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 영경이는 나를, 상구를 아주 싫어해. 눈이 뾰지. 근데 은희는 뭐예요? 상구를 괜찮다고 생각해. 자,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남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를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잡신의 마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제, 강은이가 영경이를 가만 보니까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영경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영경아, 나 상구 만났다. 그 얘기를 해야 될 뭐요? 이유가 없어. 그러나 영경이는 이 얘기를 하면, 상구 만났다고 영경이한테 얘기하면, 영경이가 스트레스를 뭐요? 받을 거 뻔히 알고 전화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뭐요?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영경이는 또 어떡하냐 하면, 그 지금 은희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전화했다는 거 다 알아 몰라. 알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상구개가 내 얘기 안 하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더 달라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악해. 자기 자신을 막 죽여. 아시겠죠? 이게 왜 인간이 그럴까? 죄인이다. 우리는 그런 게 배어 있는, 유전자에 그런 게 배어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 뭐라 그러면 돼요? 알아서 잘 해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검사해보고, 잘 조사해보고, 자격이 있으면 구원을 할 거고, 자격 없으면 뭐요? 멸망이야. 알아서 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경이가 진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희가 전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양해야지. 여기 집애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은희야,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통하자. 그리고 뭐요? 끊어야지. 그런데 이 영경이 또 뭐라 그러냐면 언니한테, 그래, 상구개가 내 얘기 안 하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은희는 이제 애를 먹이는 거야, 은근히. 뭐, 얘긴 하긴 했어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야. 걱정 마. 그러면 영경이는 그럴 리가 없어, 야. 스트레스를 자꾸 뭐요? 달라는 거야! 왜 그 정도 스트레스만 주고 끝나지 말라는 거야? 더 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를 사랑하는 거요? 사망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그 새끼 절대로 용서 못 해. 내가 뭐 했으면 죽으면 죽었지, 그래.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변질된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극심한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용서, 도저히 이거는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어. 뭐가 들어와야만 저런 그런 자식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예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자 분노, 증오, 질투, 불안, 위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결국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화병이요. 결국 유전자 꺼져서 결국은 그게 1년, 2년, 3년 가면 어떻게 돼? 암이야. 네. 그리고 네 속이 어떻게 돼? 맨날 뭐예요? 꽁, 꽁, 우리 심미정 씨도, 자류마치스성 관절염의 궤양성 대장염. 여러분, 이게 자가 면역성 질병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질이었겠어? 자존심 강하고, 네. 네. 겉으로 말은 뭐요? 이쁘게 얌전하게 하지만 속에는 뭐요? 네. 증오심. 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살아나간다는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 이쁘게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니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기가 될 수 있잖아. 솔직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을 간단하게 기독교적으로 처리하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다. 두려움. 와, 무섭다. 너무나 무섭다. 자. 두려움 같이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워. 막 이 죽음이 엄습해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내가 가는 거구나. 네.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그저께, 그 비룡폭포를 올라가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어떤 한 40대 부부 같아요. 부인이 고소공포증이야.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육단폭포 거기에 이제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이제 계단 다 올라오면 이제 출렁다리가 나오잖아. 근데 부인이 발발발발 떨면서 이쪽에 바위 절벽 쪽에 이걸 난간을 잡고 이쪽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남편은 턱 올라가가지고 부인을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러게? 하,
하, 참 그게 뭐 무섭다고. 그러면 그 남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네. 이 남편은 뭘 몰라. 하, 나 참. 와, 그렇게 빌빌거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예, 네, 그래도 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는 고소공포증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집 사람도 고소공포증이 아주 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은, 그랜드 캐니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뭐예요? 절벽이 그냥. 저는 별로 괜찮거든요. 저거 그때 와, 와, 야, 한 5m 뒤에 아주 와, 여보, 남편 죽는다 이거야. 야, 얘 또 고소공포증이었네. 여자 고소공포증 있는 줄 몰랐어요. 이상한 여자가 걸려가지고. 근데요, 지금은 다 나버렸어. 지금은 설악산, 울산 바위 그 가파른 끄덕도 없어요. 그 올라가가지고 이랬습니다. 하나도 없어.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분노. 증오. 공황장애. 이런 것은,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거 우리 인간이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애가 너무너무 무서우면 애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 그 다음에 무섭다 이거야. 아, 그 다음에 뭐요? 엄마야. 엄마. 아무리 무서워도 누구 품에 들어가면? 엄마 품에 들어가면 괜찮아.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런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는 죄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뭐도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야. 그 사랑 속으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자, 보세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애들도 스트레스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저는 어릴 때 스트레스, 그 많던 스트레스가 다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런데, 예.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마음에 꼭 드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어.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 예.
아무래도 이제 신나게 갖고 노는데 이게 또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 놀이터에 가서 같은 또래들에게 이제 자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탁 가져왔어요. 얘가 이제 또래들이 와서 와 진짜 좋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10살짜리가 보니까 좋거든. 확 뺏어가지고 도망쳤다고. 스트레스요? 아니요. 예.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주체를 할수 있어? 없어? 그 분노.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죽는 소리지. 그 죽을, 진짜 죽을 맛이 아니요. 어디로 가요? 스트레스 풀러 가요. 어디로? 아시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 빙신 같은 새끼야. 그렇게 뺏기고 있어? 그럼 얘는요, 아주 사나운 애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쌓여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장난감을 뺏어가서 도망갔던 놈, 앞으로 자기가 커서 뭐요? 만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아, 무서운 세상. 그거는 뭐가 없는 세상이요? 사랑이 없는 세상.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러니? 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달래야 돼. 이게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뜻을 집어넣어줘야 돼. 애기의 마음에. 그 지금 애기의 마음에는 무슨 뜻밖에 없어? 죽이고 싶은 뜻밖에 없어. 증오심, 분노, 예?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악령들이 우글우글해.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 걔가 뺏어갔구나. 근데 걔가 왜네 장난감을 뺏어갔겠냐? 몰라! 엄마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 좋은 아빠가 있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아빠가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냐. 그래서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이런 장난감도 사주는 아빠가 있잖아. 근데 아마 걔는 그런 아빠가 뭐예요? 없는 모양이에요. 걔네 집에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그러니 아빠가 언제 돈 벌어서 장난감 사다 주겠냐. 그런 애니까 네 장난감 보니까 갖고 싶겠냐 안 갖고 싶겠냐. 그럼 애가 뭐요? 갖고 싶을 것 같아. 분노와 증오에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럼 걔가 정말 갖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그냥 장난감 준 걸로 하면 그런데 나는 장난감 없잖아. 그럼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사줄 수 있는 아빠가 있어. 아빠가 다시 하나 사줄까? 물론이지.
그러면 아빠한테 꼭 전화해. 그럼 스트레스 다 풀려서 안 풀려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걔한테 장난감 하나 준 걸로 해. 인간이 그렇게 배우고 자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저도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고, 안길 수 있는 엄마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안기기보다 우리가 안아줘야 될 어머니가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간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분을 죽이는 스트레스들을 해소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게 내 유전자를 치유해서 내 암도 치유하지만은 결국 무엇의 치유가 더 중요해요? 내면의 내 마음의 치유를 해주시는 분.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신미정 씨 같이 정말 와, 예, 뭐 거기다가 살도 빠졌대, 와, 예, 예, 그때 처음 오셨을 땐 좀 얼굴은 이쁘죠 한데 몸매가 왜 저럴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 이제 점점 더 잘 나가면 또 아기도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물혹도 없어져.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박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도 뭐예요? 이런 복잡한 이런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쫙 들어와서 이제는 어떤 스트레스가 닥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악령을 씻어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신미정 씨처럼 이런 놀라운 대박의 힐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